그래요. 참,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네. 조금 있잖아요, 카페에 보세요. 자, 이번에는 오늘 우리 주인공이 워낙 그 객석에 이 방송에 글이 많으니까 네네. 조금 긴장을 하실까봐요. 그러셨나요? 아까 진민영 씨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를 네. 못했어. 제가 이번에 나왔었는데. 네. 자, 그래서 우리가 네. 오늘 주인공을 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김들 씨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나와주시죠. 어서 오십시오. 너무 멋있게 오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MC들하고 또 이제. 예.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김필 선생의 분석대에 사연을 보게 됐습니다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저도 기분도 좋고 상당히 감명스럽습니다. 예, 예. 저도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의 세 번째 콘서트를 또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자, 제가 작년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참 넓으세요. 굉장히 스케일이 크세요. 언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? 사실 개인 콘서트를 갖는다는 게 네. 거의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.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. 힘들죠. 준비 많이 하셨네.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예.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다 김두희를 사랑하는 팬이시죠? 맞으시면 박수로 해라. 고맙습니다. 오늘 이 콘서트는 그동안의 팬 여러분께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고 저에게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오셔서 힘을 보태주시고 제가 그 아주 무한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3회는 우리 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팬님을 좀 모시고 김두일이 하고 한 2시간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이 콘서트를 오늘 마련했습니다. 여러분 팬님들 다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오셨으니까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저와 같이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저기 저 잠깐 아까 팬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워낙 우리 김준 씨하고 저하고 그 많은 공연을 해서 제가 사랑합니다만은 네. 저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. 우리 저 예지 감독님 저쪽에 그 김두희 그 팬말 한번 들어보세요. 네 저분 아유 그래 공연 때마다 오시더라. 어떻게 그러면 가정을 포기하고 오시는 거예요?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저 우리가 지방에서 공연할 때도 꼭 저분을 오시더라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서 그러세요 그러세요. 나는 처음에는 친척인 줄 알았어. 아니 선생님 이번에는요 네, 선생님의 음악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라고 들었습니다.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, 네. 그렇죠. 네,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노래는 네.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. 예, 예. 첫 번째는 김두희를 대표하고 네. 김두희의 이미지를 아주 가지고 있는 고무줄 같은 내 인생이고요. 고무줄 네. 같은 내 인생. 네, 이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네. 제가 작사한 노래인데 네. 내 한산스마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. 내 한산스마. 팬 여러분,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네.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데 네. 우리가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합니다. 고무줄은 땡기면은 고통을 가하면은 늘어나지만 스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. 근데 고무줄을 놔버리면 끊어질랑 말랑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인생사를 그린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. 우리 저 고무줄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. 잡아 땡기면은 우리 인간들은 뭐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좌절하든지 포기합니다. 네.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결심해서 노력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
고모들은 제자리에 돌아가지만 사람은 그 이전 자리가 아니고 더 좋은 자리에 돌아갑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고모들 같은 내 인생이라는 노래는 희망가적이고요. 네. 그 다음 여러분께서 힘들 때 노래 부르시면은 용기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좋은 삶이 보장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많은 애창을 부탁드립니다. 네. 저기 잠깐만요. 우리 김세임 씨 너무 긴장했어. 물 좀 가지고 오라니까. 아유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빨리 저 물 좀. 아, 괜찮아. 사회적 알아들어 해. 아니, 굉장히 긴장하고 오셔가지고 예. 그 물을 좀 갖다 놓으라니까. 얘라 이 뚜껑을 따가지고 줘야지. 자, 물을 조금 드시고. 물 좀 드시고. 드시고. 네, 좋습니다. 예, 여기 놔둘게요. 네. 그래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됐죠. 예, 예. 자, 그러면은, 우리 김두일 씨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또 작사, 작곡한 노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보내주시죠.